스스로 불편러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전문 직업인 아닌가 하실 테지만 실은 별의 별것에 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요즘 대학가에도 이 프로 불편러가 확산되면서 씁쓸해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류현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학교 도서관.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볼펜을 계속 눌러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한 대학생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그런 쪽지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대학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은 인터넷에서도 이어집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시끄럽다. 또 숨 막히니 옆자리에 앉지 말아달라는 쪽지까지. 별의 별 게시물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서관에서 매일 커피를 사서 마신다는 이유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쪽지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쪽지를 보낸 사람들을 가리켜 별의 별것에 다 불편해한다며 프로 불편러, 즉 전문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비꼬아 부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조용히 해야 하는 곳이고 저같이 소음에 예민한 사람에게도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서관 내 미묘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어떤 쪽지 같은 거를 써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공중시설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질서 유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비슷한 갈등이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 밤 10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술을 마신 학생들이 기숙사 앞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이곳 기숙사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기숙사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들릴지 제가 직접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는 약 65dB, 환경공단이 제시한 소음 진동 기준 40dB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기숙사에 있으면 특히 밤에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잘 때도 크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숙사 소음을 둘러싼 논란 역시 대학교 관련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빚어지고 있는 소음 논란. 함께 쓰는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대학 문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 리포트 류현지입니다.